최대 90% 할인의 기회, 원조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직구하기 전에 구매한 상품이 제대로 도착할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현지 제품 수령부터 배송까지 완료하는 배송 대행 서비스가 직구족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희슬 기자입니다. 해외 직접 구매 초보자인 고예솔 씨. 국내 판매가의 절반값인 TV가 마음에 들지만 어쩐지 직구하기 망설여집니다. 해외에서 오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에서 오는 것보다는 기간도 길고 좀 파손에 대해서도 분실이라든지 좀더 걱정이 많이 되다 보니까. 초보 직구족이라면 중개 역할을 하는 직구 대행 서비스가 대안일 수 있습니다. 직구 대행 서비스는 구매 대행과 배송 대행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중 배송 대행의 경우 결제까지는 소비자가 하고 제품 수령과 국내 배송만 담당합니다. 때문에 수수료가 10에서 20% 수준인 구매 대행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배송 대행을 하고 있는 국내 택배 업체들은 올해 직구 물량이 지난해 대비 2배에서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비상 운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현지 물류센터 인력을 3배로 늘리고 경유지를 거치지 않는 국적기를 이용해 3에서 5일 이내로 배송 기간을 단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년 대비 약한300% 정도 증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배송을 완료하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도 되겠습니다. 사후 대책 서비스도 날로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해외 물류 창고에서 상품 수령 직후 실물 사진을 찍어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은 제품 하자나 변심으로 인한 교환 환불 수고를 덜수 있습니다. 만약 상품 파손 등 문제가 발생한다면 업체별로 최대 500만 원까지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 한편 불만 처리도 4일 이내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직구하기 편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지만 반입 금지 품목을 사전에 확인하는 등 소비자들의 꼼꼼한 주의는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희슬입니다.